안녕하세요. 트레인 포 리딩의 에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다소 자극적인 주제로 설정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영상 제목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된 비키니의 최적화된 몸을 분석하는 영상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디빌딩만으로 대중에게 접근하는데 한계를 느꼈던 IFBB 프로는 2009년도 돌연 비키니라는 종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키니란 종목은 최초에는 타고난 체형의 여성이 3개월 정도만 운동을 할 수 있다면 무대에 설 수 있는 미인대회 형식에 가까운 종목이었습니다. 앞선 이 말은 실제로 IFBB의 헤드저치인 스티브 웨인버거가 직접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비키니란 종목 역시 전문성이 갖춰지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비키니 종목의 심사 기준은 총 4가지입니다. 근육, 다이어트 상태, 균형 및 포징 총 4가지인데 굉장히 애매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성을 뽐낼 수 있는 부위의 근육은 갖추되 혈관이 보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다이어트 상태 역시 애매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복근 같은 경우는 식스팩이 뚜렷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IFBB의 비키니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비키니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고난 체형의 여성들이 어느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거치고 난 뒤에 무대에 선 모습인데요. 어쩌면 대중들에게는 조금 더 다가가기 쉬운 모습의 비키니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비키니 종목 내에서의 선수들의 모습 역시 천천히 발전을 하였는데요. 과거의 여성성만이 강조됐던 비키니 컴퍼티션은 현재는 건강 및, 즉 어느 정도 근육을 갖춘 선수들이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상태 역시 과거보다 훨씬 더 월등히 앞서고 있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키니란 종목의 판정 기준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있죠. 보디빌딩처럼 과하면 과할수록 더욱더 좋은 점수와 좋은 등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저 트포이가 생각하는 비키니의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2017년도에 있었던 약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좌측은 전 챔피언이었던 코트니 킹이고 우측은 현재의 챔피언 안젤리카 테세이라입니다. 좌측의 코트니 킹 같은 경우는 팔과 다리가 굉장히 길고 얇으며 몸통 자체의 근육이 크게 자리 잡고 있진 않습니다. 반면 우측의 안젤리카 테세이라는 코트니 킹보다 훨씬 더 월등히 큰 하체 사이즈와 둥근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측의 안젤리카의 우승은 앞으로 여성성만이 아니라 건강미를 더욱더 높게 사겠다는 뜻이죠. 이제부터는 저 트포이가 생각하는 판정 기준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근육 무리군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쪽은 광배근으로 겨드랑이 밑에서 내려오는 등 근육의 라인입니다. 비키니 선수들의 규정 포즈인 저 측면 포즈에서 광배근의 라인이 충분히 살지 않는다면 허리가 아무리 얇다고 하더라도 X프레임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측면 어깨 근육, 즉 삼각근입니다. 삼각근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는다면 하체가 기대해 보여서 오히려 둔탁한 느낌을 보여주고 건강미와 운동 능력이 높아 보이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앞쪽에서 보이는 대퇴사두근입니다. 비키니 선수에게는 이 근육이 크게 자리 잡아선 절대 안 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어깨 근육같이 남성성이 돋보여야 되는 근육이 커져야 되는데 왜 앞다리 같은 남성성이 돋보이는 근육은 커지면 안 되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비키니 컴퍼티션은 여성성을 유지한 채 건강미를 돋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성성이 과도하게 보여지는 대퇴사두근의 발달은 악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둔근입니다. 둔근 같은 경우는 비키니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사이즈를 키워도 되는 근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컨디셔닝의 수준이 과도해선 안 되는데요. 대둔근과 햄스트링의 분리도가 너무나 명확하다면 비키니 선수로서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키니 같은 경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현재의 챔피언이 심사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챔피언인 안젤리카 테세이라 같은 경우는 둔근이 기타 선수들에 비해서 월등히 크기로도 유명하죠. 따라서 둔근 같은 경우에는 비키니 선수들이 사이즈를 크게 키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비키니 선수들의 다이어트 수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인물은 멜리사 범스테드로 크리스 범스테드의 누이입니다. 멜리사 범스테드와 같은 피규어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근육의 선명도는 비키니 선수들에게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근육에 자리 잡고 있는 혈관 역시 비키니 판정 기준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다음은 체형적인 요건입니다. 제가 지금 상체와 골반의 너비를 그림으로 표시하였는데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상체의 너비가 크고 골반의 너비가 상대적으로 작다면 남성적인 모습이 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반대로 상체가 좁고 골반이 넓었을 때는 둔해 보이는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서 건강미나 운동선수적인 느낌이 강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저 트포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영상에 보시는 탑3 선수들과 같이 1대1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어의 길이가 도드라지게 긴다면 시선이 분산돼서 산만한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비키니 선수들이 하는 가슴 수술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키니 역시 다이어트가 강도 높게 진행되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다이어트의 끝자락에서 지방인 가슴 역시 볼륨감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비키니 의상을 착용하게 되면 가슴 볼륨감이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코어의 길이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비키니란 종목의 근본인 비키니를 착용하였을 때 가슴 볼륨감이 없다면 상대 선수들에 비해서 점수를 많이 따낼 수 없다는 것도 간과할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가 저 트포이가 생각하는 비키니란 종목의 판정 기준입니다. 비키니란 종목은 판정 기준만 놓고 보았을 때 바디빌딩보다 난해한 종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키니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여성 보디빌딩에 관한 영상이 더욱더 보고 싶다면 댓글로 꼭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레인포 위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